자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모여지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천시 남북경협사업팀 김경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고모리 산업단지가 정상화 가도에 진입하게 된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나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기업들과의 협의를 해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호반한 산업 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좀 이야기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지금 호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됐죠? 네, 고무리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포천시와 호반산업 컨소시엄 간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포천시와 호반산업 컨소시엄은 민간합동 SPC를 설립하고, 포천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을, 호반 컨소시엄은 사업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 책임 준공을 확약하였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위해 포천시와 호반 컨소시엄은 SPC를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인허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기존의 가구 산업에서 탈피해서 전자상거래와 식품 관련의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될 계획이라는 게이 주목할 점인데, 완공 시에 지역에 바랄 수 있는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물류, 판매 등 복합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첨단 물류 시설을 조성하여 물류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단지 조성 또 성공을 위해서 교통 환경이 뒤따라야 할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 고무리의 산업단지는 43번 국도와 47번 국도에 인접하며 국지도 8호선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서울 IC의 근거리에 입지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고무 IC가 개통되면 사통 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어렵게 재개된 바 있는데, 끝으로 포천시에 가고 말씀해 주시지요. 포천시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의 부족한 산업 인프라가 확충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 남북경협사업팀 김경인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